우리 시편 16편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시편 16편 1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원하는 간절함으로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그 말씀을 모르셔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점이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근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통성기도하고 끝나면 됩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자연에 나가보면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다, 바다로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그럴 때 해마다 뭐 고생을 하고 왔지만 그러면서도 떠날 때는 이상하게 마음에 설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산에 가든 계곡에 가든 바다에 가든 그 자연을 보면 갑자기 뭔가 마음과 생각이 확 이렇게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거기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하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행복의 진정한 근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제르마이어 보로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가 고픈데 그 줄인 배를 채우려고 바람이 부는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바람을 마셔서 배가 부르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절대 배가 부러질 수가 없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람을 충분히 들어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허기진 배를 바람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 바람을 더 많이 마셨으면 배가 부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람을 들여 마시고 배가 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 같다.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배부르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주 넓은 그런 안락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소파에 앉아서 너무너무 넓어요. 네. 감탄할 만큼 너무 의자도 편안하고 넓어서 참 좋다. 그런데 전보 비행기가 내려앉는 것을 생각하면 그 넓은 의자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그 의자에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야 이건 정말 너무 좋다, 그게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마치 아무리 큰 그런 소파라도 그 위에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진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보고 놀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행복의 근원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근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신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된다는 말을 아직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돈하고 예수님하고 놓고 보면 여전히 마음은 돈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도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길러보니까 콩쥐 팥쥐 이야기를 해주고, 너 콩쥐 되고 싶으니 팥쥐 되고 싶으니, 머리로는 콩쥐가 돼야 되고 실제로는 팥쥐로 살고 싶고.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지만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이 마음을 해결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으로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 아닌가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건가,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전반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까? 카톡에 올립니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세요? 생수를 마시는 거죠, 그죠? 성경은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닌 것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생수의 강을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 될 것이라. 이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생명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영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바라보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일단 살아야 행복하기도 하는 거죠. 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내 영이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밤늦게 문상을 가게 됐습니다. 늦게 고속도로를 쭉 타고 운전해 가면서 그 참 갑자기 세상 떠난 그분과 그 가족들, 유족들을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마음에 그런 때가 참 쉽지 않은 것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다 가라앉고 어둡고 눌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 하면, 세상을 떠난 그분이 그 빈소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그 시신이 있는 빈소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계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문상을 가는 저를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보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분이 저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가셔서 나는 너무 기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는 고인의 눈이 어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에 가는 그 밤 거리를 보시는 또 그 고인은 어떤 생각이실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정말 아둥바둥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고, 그죠?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다가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품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들일까? 아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래서 운전해 가면서 내내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보는 것과 너무너무 많이 다르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원수 맺고, 그게 우리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너무 슬펐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절망이었고 너무 혼란스럽고 내 속에 생명의 역사로 내가 세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와 상황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분노하고 걱정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얻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화평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러면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갈등하고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게 무슨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저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게 뭘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때때로 목회하면서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 교회끼리도 경쟁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이 도시에서,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목사님들끼리도 어느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목사도 그런 생각에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죠.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더 크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각 쓰실 계획이 있어서 하실 뿐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주님,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온전한 종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더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나를 복되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바쁘면 주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는 것.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려도 못 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이유가 바쁘다는 거예요. 일기 쓸 시간이 없다. 잠자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또 일기까지 쓰고 자야 되냐. 그것도 또 남의 댓글까지 달아줘야 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시간을 잘 절제해서 쓰지 않으면, 그리고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동행 일기 쓸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과 접촉할 때 그때만 내가 누리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주 최첨단 그런 장비들을 아주 방 하나 가득 이렇게 갖춰 놓아도 그 최첨단 장비는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걸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순간의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개 한 마리라도 있으면 느낌이 확 다르다니까. 그냥 기계 속에 둘러앉아 있지만 옆에 기르는 고양이나 개 한 마리라도 옆에 있으면 그러면 벌써 느낌이 확 달라요. 왜 그렇죠? 도대체 그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교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계속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고백 중에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들판에 나가면 생명을 본다는 것. 밤새 부쩍 자라있는 식물들, 그렇게 심어놓은 여러 가지 농작물들, 그 식물들을 이렇게 손보고 또 김매주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잖아요. 열매도 맺고. 그게 주어지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부터 한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물론 뭐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앉다 보니까 옆에 앉으신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분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죽고 있는 시체라면 심히 지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네. 살아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혼자서 오늘 밤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은혜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과의 접촉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물과 함께 있어도 식물, 살아있는 식물을 다듬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을 만나도 내게 영향이 온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시라고 계속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영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형편과 처지는 똑같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라, 큐티하라, 또는 또 새벽기도 나오시라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그것도 예배, 큐티, 새벽기도에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초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큐티할 때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초점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게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저에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하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 무슨 약속인데? 아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렇지. 그러면 아빠는 목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 아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저를 때리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애를 때리는 아빠가 아니었는데 어째 그러나 아빠가 너를 언제 그렇게 때렸니? 그랬더니 전에 3살 때 빚으로 발바닥을 때렸다는 거예요. 뭔가 혼을 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 때리면 안 되겠다. 그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다. 그래서 때리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빗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그건 뭐 거의 안마 수준이죠. 뭐 네. 그냥 분위기만 그렇게 갖고 고치라 잘못된 거 깨달으라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아. 계속 아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몽둥이로 맞았든 빚으로 발바닥을 맞았든 아주 그게 굉장히 마음에 크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니까 아빠는 항상 기뻐해야 돼. 그 말은 이제부터 나 절대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도 걸고 뭐 프린트도 하고 코팅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편안해 하는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야 아빠인 제가 기쁜 것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거 참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설교도 했죠. 그런데 실제로 항상 기쁜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로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걸까? 제가 한번 독일에 갔을 때 다름슈타트라는 도시에 마리아 자매회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자매의 공동체에 갔다가 제 마음에 오는 느낌이 이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나서 거기에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수사들, 다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을 듣고 거기서 잠깐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기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런데 쭉 그 마리아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그 마리아 공동체의 삶이 항상 빛 가운데 교제를 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교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어두운 어떤 기색이 보이면 본인은 그걸 잘 못 느껴요. 오늘 내 얼굴이 어두운지 어떤지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느껴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얼굴이 많이 어둡군요. 그걸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기에 좀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 얼굴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근심이 있구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신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리아 공동체 안에 회개의 삶이 비밀이더라고요. 그 빛 가운데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가 넘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특징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얼굴이 어두우면 바로 퇴근시켜버린대. 교인 만나지 말. 목사님, 전도사님 그 얼굴로 오늘 교인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라고 그러죠. 얼굴이 밝지 않으면 아무 사역도 하지 말라. 뭐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 얼굴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이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인가? 우리 속회는 나는 정말 그런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저 바다로 가는 이유가 뭐죠? 진짜는 교회에 있는데 사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 그 기쁨을 얻으려고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나마 거기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니까. 근데 교회 오면 맨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서로 시험만 들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자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몹시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기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뭔가? 떡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떡이 기쁨. 내 기쁨이 떡이라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그런 시대예요. 먹는 게 기쁨이에요. 먹는 게. 먹는 낙으로 살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 저도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꽤 신경이 쓰여요. 아침에 그 숙소에 있는 식당에 이렇게 내려가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해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음식이 입에 맞냐 안 맞냐. 성지순례 가서도 그래요. 성지순례 가서도 음식이 뭐 맞다 안 맞다 우리가 그렇게 투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데다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아닌 곳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2부에 보면은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 자비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거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비라는 자매와 이 크리스티나가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자비 양이 자면서 너무너무 웃는 겁니다. 그 웃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 어떻게 꿈속에서 저렇게 웃을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을까?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 자비 자매에게 어젯밤에 잘 때 그렇게 웃던데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웃었느냐? 그랬더니 그 자비라는 자매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아주 더럽고 초라한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만 되는 게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그리고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귀걸이를 해주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자비 자매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자기를 이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천사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는데 황금 문이 나타나더래요. 그 황금 문 앞에 섰더니 문이 딱 굳게 닫혀져 있었는데 천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이 확 열리면서 별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곳이 앞에 쫙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황금 문을 지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 분 앞에 갔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딸아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아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자비 자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안 웃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런 뭐 신비한 꿈을 꾸든 안 꾸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진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것이 내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붕회를 갔다가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94장 찬송을 택했어요. 그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입니다. 가사는 1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찬송을 이제 부르기로 정하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제 마음속에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 찬송과 가사는 익숙하고 늘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내가 정말 그런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진짜 그런가? 찬송과 가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정말 그래야 이 찬송가가 찬송가가 되는 거지. 주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짜 그 마음이 아니면서도 입으로만 사랑해요, 뭐 좋아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속사람의 그 마음의 진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껴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지. 사랑을 안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말지. 감사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 우리 주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실까? 1절을 부르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너무 찔러요. 그래서 1절을 부르고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반주하는 분에게도 잠깐만 중단하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게 없느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정말 그런가? 만약에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러면 안 부르셔도 좋다. 그냥 기도하시라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찬송과 가사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차라리. 정말 그러신 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나님이 들으셔도 너는 진짜야. 이럴 수 있는 분들은 부르시라고. 다시 부르시라고. 그래서 다시 전주가 나오고 그리고 1절을 다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내요. 1절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냥 반주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절 반주가 들어가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에요. 부르기도 많이 불렀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가서야 내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믿는 게 이게 진짜인가? 내가 고백하는 거는 정말 진짜 고백인가? 이거 믿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행복의 진짜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으로만 생명이 오고 주님으로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과 안에서 여러분 안에 아, 나 왜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지?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도대체 뭐가 변한 거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좀 힘있게 부릅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찬송을 부르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르실까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달새 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만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달새 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아랫단에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정말 제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안에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게 하시고 달리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을 들어주시니 은혜와 은혜를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모하며 살급한 모든 이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뜨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생명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 충만하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보여주소서. 이 시간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도 아니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제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모든 성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충만한 기쁨, 하나님 정말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여, 은혜를 위해 은혜를 구하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만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소서. 그신 하나님 그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소서. 주님 관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 주소서. 주님 기력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오 주 예수님 그신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관해 주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내가 역사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너무나 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충만한 기쁨의 역사, 영원한 즐거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해 주소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셔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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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께서 허용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많으신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의 종에게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종의 심령에 하나님 충만한 기쁨,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